카타셉으로 가기로 했어. 캠핑 좋지. 나이 성별 불문하고 캠핑하면 다들 로망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 그래서 매장에 실제 캠핑장을 구현해볼까 하는데. 캠핑카도 들여놓고? 그렇지. 고객 취향에 따라서 오토 캠핑장, 그리고 미니멀 캠핑장, 감성 캠핑장까지 다양하게 구현해볼 생각이야. 전시 기간은 첫 주 반응에 따라서 결정할 생각이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장만 한번 해. 여름에 캠핑 안 갈래요? 네, 다음 거는 여기 무슨 일이에요? 난 부른 적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 방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무님. 도시락방이라는 곳을 저 때문에 만드셨을 리도 없고, 저만 이용하라고 만드셨을 리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상무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 이 방 이용 안 합니다, 상무님. 아니, 왜? 왜 이용을 안 해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방인데 왜 문도 열기 전에 보이콧을 해요, 김세계?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나영자 씨가 도시락 제일 열심히 싸우니까 도시락방에 뭐가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아, 진짜. 매니저 팀장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